이사주는 일본 총리 대신 아베 신조 사주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 음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가 정확합니다. 시간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시간은 제가 구글 호로스코프에 들어갔더니 이모시로 나와 있어요. 이모시든 뭐 시간을 몰라도 이 사주는 충분히 통변이 가능한 사주입니다. 자, 우리 한일관계가 굉장히 지금 좀 복잡하고 아주 좀 힘들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우리의 잣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가지고 일본인을 이해하려고 들면은 안 됩니다. 일본은 오랜 시간부터 섬나라로서 교류가 별로 없었고 양육강식이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무라이 정신이 강하고 약자한테는 비굴하고 약자한테는 아주 강하고 강자한테는 비굴할 정도로 잘 구심그립니다. 왜?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여자들이 예전에는 팬티를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라이가 벗어 하면 그냥 바로 몸을 줘야만이 자기 목숨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냥 약신 양육강식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조선시대를 거쳐오면서 우리가 유교적인 윤리의식, 즉 말하면 상강오륜이라든가 인위예지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법도 이런 것을 지키고 가려고 했던 그런 국민성이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자꾸 우리 잣대를 가지고 왜 니네들 사과 안 하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사과 잘 안 합니다. 그냥 양육강식의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사촌끼리도 결혼을 합니다. 우리는 사촌끼리 어떻게 결혼하냐, 그거는 동물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어차피 납니다. 동물의 개념이 아니라 예쁘게 잘 괜찮게 길러낸 애를 우리가 가져야지 왜 남을 주냐, 이렇게 해서 그냥 사촌끼리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의식의 차이를 이해 못하고 국민성의 차이를 이해 못하고 자꾸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민성을 또 따르자니 뭐 대한민국 그 대통령이 그 국민성을 따르자니까 자존심도 내세워야 되고 막 가서 큰 소리도 쳐야 되고 이런데 일본의 총리가 그 지금 트럼프한테 가서 막 굽신굽신하고 이러는 것은 일본 사람들은 하나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미국이라는 큰 나라와 잘 지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무시당했다? 그러면 같은 대통령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우리 국민성은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국민성은 그렇지 않다. 제가 이제 일본 문화를 조금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사항이고 또 실제 일본에 체류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인정하고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일본을 끌고 가고 있는 총리 대신 뭐 사실상의 우리나라의 체제로 접목한다면 대통령에 해당이 되겠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사주를 뽑아봤습니다. 역시 그 스타일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오늘 이 사주를 뽑아서 통변을 하면서 또 느끼게 됩니다. 자, 이 사주는 경력이 6월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12운성에서 가장 경금이 가장 자기가 가장 힘있는 시기에 태어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카리스마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리더가 되고 싶어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 일반적으로 조직 생활 중에서도 큰 조직은 아주 잘해 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작은 조직에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은 간두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리드하는 자기 사업체를 차린다든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쪽으로 흘러간다. 저는 그렇게 자주 이해를 합니다. 또 이 사람이 경진일주인데 경진일주가 괴강살이라는 살이 있는데 남자는 괴강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괴강은 삼명통에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명통에 여자한테만 적용이 되는데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몰락한 집안에 시집가서 그 몰락한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몰락한 집안에 남자는 시집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자한테는 개강살이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요. 자, 경금이 6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결국은 격은 양인격이다. 양인격. 자, 이 양인이란 말은 양양자의 칼날인 자입니다. 또 양자를 이 양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뭐 그 순한 양을 칼날로 내리칠 정도의 강한 것을 양인이라 한다. 12운성에서 제왕제에 해당이 된다. 양인 제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쇠, 병, 사, 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사주가 성격이 되려고 그러면 용신이 하나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양인격, 월지급제격, 그 다음에 근로격은 용신이 두 개가 있어야 비로소 승격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주는 또 신유가 공망인데 일지궁과 중화는 바로 직진격 공망이에요. 그러면 진술충하면 술전에 신유잖아요. 그래서 신유가 공망이에요. 공망 빨리 찾는 법 제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경금도 공망이요? 유금도 공망이다. 그래서 이 사주는 경진은 일간이 공망 맞았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박대패라고 합니다. 시박대패는 세상에 되는 일이 없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시박대패 믿지 마세요. 시박대패 믿고 통변했다가 망신당하기 딱 안 맞습니다. 시박대패는 안 맞는다. 그럼 뭐가 맞느냐? 격국으로 성격이 되면 그거 아무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격국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주를 통변하는데 가장 정확하다. 이거는 제가 확신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양인격이 성격이 되려면 1차 용신부터 일단 잡아봅니다. 1차 용신은 관사를 용신한다. 자, 또 1차 용신이 있어요. 뭐를 용신하느냐? 재성을 용신한다. 자, 세 번째는 식상을 용신한다. 자, 네 번째는 인성을 용신한다. 자, 양인격이라는 건 엄청나게 강한 신강사주인데 신강을 눌러주는 관사를 재성, 식상은 이해를 하는데 인성은 신강을 더 강하게 해주는데도 어떻게 용신할 수 있느냐? 이걸 억부로 보는 개념이 아니고요. 인성을 용신하는 것은 어머니와 같은 품성을 가지고 양인을 순화시킨다는 의미예요. 양인을 순화시킨다는 의미로 인성을 용신하는 겁니다. 이게 1차 용신이에요. 자, 1차 용신에 그러면 관살이 하나 있을 때, 그 사주에 관살이 있을 때 뭐가 있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인성을 쓴다. 자, 인성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관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인성을 쓰는 거예요. 이때는 죄가 없어야 돼요. 자, 그럼 식상은 있어도 상관없어요. 식상은 인성이 있을 때는 관사를 깨는 것이 아니고 인성이 지켜주기 때문에 식상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관사를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이런 게 나냐? 재성을 또 용신합니다. 재성. 이때는 식상이 없어야 한다.
이유는 뭐냐면 식상이 있으면 이 식상을 컨트롤 할 수가 없어. 억압할 수가 없어. 그러면 결국은 관사를 날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식상이 없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재성을 영신하니까 이걸 갖다 쓸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관사를 영신한다. 증관이든 평가든 상관없어요. 자, 이때도 이게 적용이 돼요. 식상이 없을 게 없을 거. 이게 적용이 돼요. 자, 두 번째는 식상을 사용한다. 식상. 자, 식상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간의 힘을 빼서 식상이 또 재성을 정하게 만들어서 이와 같이 일창의 힘을 만들어준다. 또 하나, 인성도 쓴다. 그래서 재기에 우리가 재기 페인 쓰듯이 이렇게도 인성도 같이 씁니다. 자, 식상을 용신할 때는 당연히 이 관사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재성을 용신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때는 관살이 없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식상만 더 강해도, 식상만 있어도 돼. 강해도 성격된다. 자, 식상 플러스 상관과 인성이 있을 때는 이또 성격이다. 식신하고 인성은 아니고요. 또 식상 플러스 관사공자. 관사공자비거나 아니면 중살, 편관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이 중살은 관사공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편관이 두 개 있는 거는 무조건 하나를 정리하고 하나를 남겨줘야 됩니다. 이 병. 자, 인성을 용신할 때는 관사를 쓰겠죠. 인성, 관사. 이 교차돼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1차 용신 하나 잡아놓고 2차 용신은 같이 대입해서 나가는 거예요. 관사. 이때는 식상이 있어도 무방. 자, 인성 쭉 찾아보세요. 인성 하니까 제도 필요하다. 제도 쓸 수 있다. 예. 자, 인성, 상관. 자, 이 범위에 충족시켜주면, 저 범위를 충족시켜주면 그대로 그 사주가 성격된 사주로 일평생 운에서 까고 나오지만 않으면, 운에서 깨고 나오지만 않으면 무리 없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뭐가 뜬가? 자, 여기는 식신이 떴어요. 여기는 상관이 떴어. 여기는 편재가 떴다. 자, 그러면 성격은 당연히 되겠죠. 성격도 안 되면 어떻게 총리를 하겠어요. 그죠? 당연히 성격이 됐다. 식상 불어서 재성이에요. 여기에 해당된다. 자, 여기에 해당된다. 그죠? 자, 관사를 없어. 무관사주라도 관직이 있어요. 그래서 관사를 입고 옷걸을 가지고 그 사람의 너는 공직생활을 못하네 하네, 너는 직장생활을 못하네 하네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무관이라도 경만 성격되면 얼마든지 공직생활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고위직을 역임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장관들 사주 중에 관사 없는 사주들 많이 있어요. 평화당인가? 거기 정동영 사주를 봐도 거기 무관사주입니다. 상간에 재성 쓰는 사주입니다. 그래도 장관도 했고, 또 대통령 후보까지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게. 자, 이런 성격 됐어. 그럼 이 사람의 성격이 뭐냐, 성격. 이제 이게 결과 성격이 아니고, 이건 성격. 사람의 성격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천간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게 천간, 지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천간과 지지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 혼돈해서 보지 말아라. 천간은 천간이고 지지는 지지다. 그럼 신분의 차이는 뭘까? 천간은 지도자적인 신분이고 지지는 지시받는 신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도자적인 사람이 세상을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3%의 원칙이 있어요. 3%. 또 8:1의 원칙도 있습니다. 3%의 원칙이 뭐냐면 우리가 바닷물과 민물의 차이는 3%라는 소금물의 차이예요. 이 소금물에 따라서 이 세상에 나쁜 오염물질을 다 정화시키고 또 이 3% 소금물 때문에 밀물 쓸물이 일어나요. 밀물은 밀물 쓸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차이가 있고 결국은 3%라는 이 사람들이 97%를 끌고 간다는 거죠. 끌고 간다. 3%라는 인구가 나머지 97%는 그냥 97%는 끌려가는 것이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한다. 8:2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의 사람이 80%의 부를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8:2 원칙입니다. 자, 그럼 성격이 어떠냐? 상관에서, 그래서 청간은 그 사람이 남한테 보여주는 성격이에요. 남한테 보여주는 성격. 지지는 내면적인 성격입니다. 내면적은 잘 안 드러나지를 않죠. 그럼 언제 드러나느냐? 그 사람하고 24시간 같이 지내봤다든가, 혹은 술을 많이 같이 먹으면서 그 사람이 본성이, 본래의 성격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을 때, 그때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상관과 식신이 혼잡됐어요. 그럼 어떤 성격이 더 나타나느냐? 식신의 성격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식상이 혼잡되면 상관의 특성이 나타난다. 네, 상관의 특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식신과 상관은, 첫째,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비유한다면 천간은 나무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여기 뿌리가 이렇게 있고 나무 줄기가 이렇게 있고 잎이 이렇게 무성할 겁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 있게 이게 천간이에요. 땅 속에 있게 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를 판단할 때는 이 나무의 줄기나 잎과 가지 이걸 보고 아 이게 무슨 나무를 판단하는 것이지 뿌리를 보여주면서 이 뿌리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 뿌리를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나무 뿌리냐 아무도 못 알아맞힙니다. 아무도 못 알아맞힙니다. 그래서 이 청간은 그 사람이 남한테 보여주는 남한테 드러나 있는 형태 드러나 있는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자 상간의 특성은 첫째 머리 좋다. 그 다음에 예술적 재능도 있다. 세 번째, 촉이 빠르다. 자, 네 번째는 아이디어도 뽑았다. 자, 다섯 번째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자, 상관은 정관을 깨보시는 거예요. 정관과 상관의 차이는 뭘까? 정관은 법과 질서 형식이에요. 예. 그래서 정관적인 사람들은 대단히 법도를 잘 지키려고 그러고 형식을 잘 갖추려고 그러고 또 불손한 행동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불법적인 행동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정관의 특성이에요. 그거를 쉽게 깨고 그걸 아주 끊임없이 깨볼 수 있는 게 상관입니다. 상관은 법과 질서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상관이에요. 그래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형식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는 비굴할 정도, 비굴하다.
이게 큰 틀에서 상관의 특성이에요. 큰 틀에서 상관의 특성이다. 그대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이 사람 스타일은 그대로 나타났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편제를 쓰고 있어요. 자, 편제. 편제는 재물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 사람은 팽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아베노믹스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10년 침체기에 있는 일본을 완전히 갈아엎어가지고 돈이 풍부하게 돌게 하기 위해 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 결과가, 뭐, 결과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추구하고 항상 두 번째, 이 편제의 특성은 정제하고 달라요. 정제는 사람이 대단히 꼼꼼합니다. 대단히 꼼꼼한데, 편제는 그렇지 않아요. 편제는, 쉽게 하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쓰는,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남의 주머니, 사업자금,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내 월급에, 내 월급 통장은 정제에 해당이 되고, 사업상 움직이는 돈은 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이 사람은 사업적인 재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편제의 특성은 또 대인관계는 좋습니다. 우리 한도 그래서 편제들은 돈을 좀 쓸 줄 알아요. 정제는 그럼 돈을 안 쓰느냐? 그렇지는 않은데 돈을 잘 따져보고 흩은 돈을 잘 안 쓰는 개념이고 편제는 좀 씁니다. 자, 이게 이 사람의 특성이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 사주는 식상이 강해요. 식상이. 정관에 뛰는 건 강하다니까? 진토에 다 통해요. 이 감옥도, 진토에 통해서. 일지궁 중심으로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있는 것이 일지궁 중심으로 많이 통과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누라 얘기를 잘 들어요. 마누라, 왜? 일지궁은 이게 배우자잖아요. 자기가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인생에 지금 써먹고, 이게 천간에 인생에, 너의 인생에서 이걸 가지고 네가 써먹으라 이 말이거든. 네가 써먹거나 네가 직업을 삼아라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쓸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배우자 자리에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누라 말을 잘 듣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하다 보니까 53세에 우선한테 이쯤 됐겠죠. 대운을 보면 53세 병술년에 총리에 취임했다가 얼마 안 있다가 바로 퇴임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인목이 지금 경금이 오로지 통근처가 유금밖에 없어요. 유금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통근처를 이제 때리고 들어오는 이런 때는 썩 좋은 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 볼 수도 있는데 여기도 지금 통근처를 좀 하고 있지만 이때는 모의충을 해도 결국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건 뭐냐면 이게 유금이 명목도 이기고 인목도 이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꾸로 예를 들어서 감목일간이 명목인데 유대를 맞이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인생의 흔들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만두고 나오는 거는 자기가 쫓겨난 게 아니고 자기가 이 상황에서는 내가 한번 와신상담 비슷하게 물러나주고 다음을 노리자 해서 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지금 유대원에 와 있습니다. 유대원에 와 있는데 금년에 이제 기해년인데 금년에 해수가 들어와가지고 묘목하고 합을 하면서 이 감목의 힘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러면 감목이 지금 각기 합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합이 잘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기토를 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극하는 것과 합하는 것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합을 합도 잘 안 되고 극도 잘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스타일은 지금 재성이 너무 강해진 스타일, 재성이 너무 강해지고 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국익을 좀 따지고 들어왔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참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인데 일본이랑 우리가 데일리 어젠다가 단 이제 우리나라가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단 한 번도 대일 무역의 흑자를 이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100% 무역 적자만 일어나는 게 우리가 대일 관계입니다. 그건 뭐냐?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기술력이나 이런 게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결국은 우리가 일본의 기술을 어떻게 해든 배워가지고 지금 세계 1위 기업이 됐고, 포함 제철, 포스코도 마찬가지. 일본의 신일본 제철이라는 그 기술을 우리가 가져옴으로써 지금 뭐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빌려오는 그거를 우리가 굴욕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되든 간에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는 대일 무역 적자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일본과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국교를 그냥 정상화하지만 국가 단교를 하려고 밑에 사람을 이제 시켜가지고 알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결과가 보고서가 어떻게 올라가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3개월 이내에 경제적으로 멸망합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자, 김영삼 대통령 때는 불의장머리를 고쳐주겠다 했는데 결국 IMF로 우리가 또다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강제징용은 지금 한 거 엄청난 시간 오래전에 얘기잖아요. 그걸 자꾸 이제 들춰내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이와 같이 당할 수밖에 없다. 무기는, 힘은 일본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자존심이 상해도 어찌됐든 극복해 나가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저는 이 대일 관계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일본이 물론 뭐 연합군이긴 했지만 미국에서 출발한 원자폭탄 두 대를 원자폭탄을 맞은 이 지구상의 단 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군데 터뜨리면서 일본 저항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항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원자폭탄 이후에 후유증이 있는 수많은 일본 국민들도 있고, 그 당시에 맞았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때 뭐 있었겠죠? 그 당시에. 그 국민들한테 일본은 니네들 그 원자폭탄 그 터뜨린 거 그거 피해 보상해내라고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그때는 연합군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청구할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로 일본은 자기들이 실리적으로 접근합니다. 실리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이 부분을 우리가 외교사회에서는 영원한 나라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개인적 감정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개인적 감정은 평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나라의 국익이 관련된 것은 감정은 내려놓는 게 그게 현명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관계도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좀 더 슬기롭고 영악하게 좀 대처해 나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이랬던 아베는 경진대원을 곧 내년에 경진대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는 용신이 하나 날아갑니다. 용신이. 감목이라는 용신이 날아가는데, 또 아까도 말씀드린 식상만 강해도 또 성격이거든. 그래서 이때는 물론 이런 시기보다는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아베 시기는 좀 가자. 뭐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아베에 맞서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한은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현재의 임기는 아마 2021년까지일 거예요. 그 이후에도 특별한 대항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베는 좀 더 롱런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봅니다.